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애완위험 종류들을 꼬집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, 네,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,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? 네, 전에 꼬집기를 했었던 샐러드볼인데요. 자구 나온 거 보세요. 제가 이제 요 아이는, 외목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애완위험은 굉장히 그 외목대로 키우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1,000원 주고 사왔었던 샐러드볼 정말 작은 거였는데 외목대로 제가 한 3년 이상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. 얼굴이 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얼마 전에 이렇게 꼬집게 해가지고 여러 얼굴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꼬집게 했는데 자구가 여러분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, 네, 일곱 개가 나왔습니다. 아마 분명히 성장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, 네, 자구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꼬집기 방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이제 블랙 캐시미어예요. 요런 아이들도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적심을 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온 아이들인데요. 역시나 이제 밑으로는 외목대이잖아요. 요런 애완위험 종류들이 여러분들이 꼬집기하고 적심만 이제 잘 해주시면 외목대로 키우지만 아주 또 풍성한 부케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네, 요렇게. 하엽이 좀 있어서 하엽도 좀 떼줘야겠어요. 제가 얼마 전에 데리고 왔었던 아이예요. 요거는 제가 그 남원에 있는 꽃앤다육에서 외목대로 되어 있는 이 블랙 캐시미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외목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, 오늘 제가 이제 꼬집기를 할 아이는 바로 이제 스타버스트입니다. 스타버스트. 요거 이제 스타버스트도 굉장히 이렇게 꼬집기를 했을 때 상당히 그 자구들이 잘 나오는 아이예요. 요런 아이들의 특징이요. 이렇게 조금 어디에 좀 스치거나 입장끼리도 서로 이렇게 만지작거려지게 되면 이렇게 좀 까맣게 좀 상처가 생기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입장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이제 좀 좋은 방법이 됩니다. 왜냐면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 부분이 좀 까맣게 되거든요. 갈변이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자구를 이제 늘리려고 생각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 가운데 중심 부분만 살짝 꼬집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구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안한게더 나을 수가 있는데 자구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 있는 중심을 부분으로 해가지고요. 먼저 입장을 떼내주세요. 먼저 입장을. 되도록이면 요런 입장들도 이 스타버스트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입장을 먼저 중간 부분 정도를 네, 떼어내 주시고 떼어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 생장점을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셔야 자구들이 많이 나옵니다. 왜냐면 입장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부분에 생장점이 지금 남아있고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. 완전히 이렇게 그냥 칼로,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면 생장점에 상처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 기 때문에 한 개, 두개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. 그렇지만 이렇게 입장을 하나씩 떼어줄 때마다 그 자리에 자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꼬집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쁜 입장에 자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 제가 더 해볼게요. 이렇게 가장자리로 입장을 하나씩 떼어주시고 아주 쉽지요. 오히려 꼬집게 하는 것보다 네, 뭐 꼬집게도 굉장히 이제 쉬운 방법이죠.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냥 꼬집어서 간편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렇게 입장을 먼저 가장자리로 도려내 주시고 이렇게 윗부분을 따주시면 살짝 네, 이제 자구들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. 아우,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꼬집기를 마쳤습니다. 보통 이제 농장에서는 개수를 많이 늘려서 이제 판매를 또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입고지를 해서 많이 늘리는 경우들이 있는데,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얼굴이 예쁜데 이 얼굴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막 하기가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애완용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심이랄지 꼬집기를 통해서 얼굴을 좀 많이 늘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애완용 종류들은 목질화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공중뿌리가 나와도 얘네들은 이 공중뿌리가 땅을 파고들어요. 그래서 결국 이 공중뿌리도 목질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또이 공중뿌리가 좀 나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다육이라는 거를 네,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게 있으니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밑부분들이 굉장히 나무처럼 목질화가 굉장히 그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애완용 종류들은 이 목대 밑부분에서 자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. 이 얼굴 자체에서만 새로운 자구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굴 개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목질화만 너무 길게 돼서 예쁘지가 않거든요. 목질화를 시키면서 윗부분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게이 애완용을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이 내주지가 않아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자구를 많이 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외두로 얼굴이 하나만 있었던 때와 지금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서 이제 얼굴이 6~7개가 되어서 외목대로 자라는 아이가 훨씬 더또 예쁠 거잖아요. 이렇게 외두로 있을 때는 또 이제 다육이 생장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 개수가 많아진다면 훨씬 더 이제 로제트가 여러 개가 살아남을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. 목대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윗부분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. 제가 볼 때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따뜻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지나도 자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또이 애완용 종류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다른 다육이를 꼬집겠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자구들이 빨리 올라오게 될 거예요. 아,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빨리 자구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네요. 조만간에 제가 빨리 네,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요 애완용 종류들은 더 날씨가 좀 더워지기 전에 한 5월 네, 중순 정도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집기 하셔도 아주 충분하니까요. 혹시라도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한번 꼬집기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